요술풍한 보따리 아줌마예요. 오늘부터 당분간 요술풍선 하나로 이런저런 동물들을 만들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우리 초록이 동생 좀 만들어주세요. 동생 좀 만들어주세요. 아 그래 여기서 좀만 기다려. 네 빨리 만들어주세요. 오케이. 자 우선 260풍선을 불어주세요. 길게 불어주세요. 꼬리는 6마디 남짓하게 불어주시고 바람 2번 슉슉 빼주세요. 줄끈은 짧게 묶어주세요. 요렇게요. 이제 얼굴로 7마디 크기의 방울을 꽈주세요. 넷, 셋, 이렇게요. 그리고 첫 방울은 고정하고 이어 눈두덩이로 2마디 방울을 꽈주세요. 역시 이어 2마디 방울 하나를 더 꼬셔서요. 이렇게 두 방울이 갈게요. 모아서 잠가주세요. 주둥이는 조금 접어올려 주물주물 모양을 좀 만들어주세요. 무서우신 분들께선 생략하셔도 되고요. 이제 짤동한 다리를 만들게요. 세 마디 방울로 꽈주시고 엄지검지로 고정하시고 발로 두 마디 방울을 주무르고 꽈주세요. 이제 이 자리에 집게손으로 고정하시고 같은 크기로 두 개 더 꽈주세요. 주무르며 두 마디 방울 또 주무르며 두 마디 방울 그리고 다시 이어 세 마디 크기 방울로 다리 네 이렇게 꼬셨으면 여기 처음 다리 시작 지점에서 한꺼번에 모아 잠가주세요. 여러 방울이니 조심조심 살살 돌려주세요. 이제 몸으로 8마디 넷넷 이 지점에서 꽈주시고요. 이제 다시 앞다리와 똑같이 뒷다리도 만들어줄게요. 3마디의 다리 2마디 방울 3개로 발 다시 세 마디 다리 모아서 잠가주시고요. 꼬리는 S자로 구부려 주물주물 모양을 내주세요. 이제 발의 모양을 납작하게 만들어줄게요. 셋 중 바깥쪽 것들을 꼬집어꼬기 합니다. 여기와 여기를 맞닿게 잡아당기며 돌려주세요. 여러 번 6바퀴쯤 돌려주세요. 네 발 모두 꼬집어꼬기 해주세요. 다 됐으면요. 이 다리가 모아져 있잖아요. 다리 벌리는 건 여러분이 좀 놀라실 수 있어서 나중에 하고요. 이제 무늬를 그려줄게요. 검정 매직으로 등에 삐죽삐죽 요래 두 줄 그려주시고요. 입도 그려줄게요. 웃는 뺨이랑 삐죽삐죽한 이빨. 앞도 삐죽삐죽 반대편도 마저 똑같이 그려주고요. 이렇게 됐으면 눈알을 붙여줄게요. 접착면을 떼시고 착착 붙여주세요. 자 이제 다리를 벌려줄 건데요. 여러분 귀를 막아주세요. 이 다리 사이에 방울을 터트려줄 거거든요. 막으셨나요? 터트립니다. 다리로 빵 터트려줍니다. 역시 뒷다리도 가운데를 빵. 그러면 다리를 양옆으로 펴주세요. 발도 이런 모양으로 놔주시고요. 꼬리도 옆으로 휘어지게 자리해주세요. 완성입니다. 초록아, 얜 네 동생 연두야. 연두야, 초록이 오빠. 보따리 아줌마, 감사합니다. 자자, 어서 가서 놀려. 네네, 얼른 가자. 얼른 가자. 슉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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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